정말 눈이 이렇게 치켜 올라갈 정도로 세게 묶으시면 그 당겨지는 힘 때문에 역시 그 부분에 견인성 탈모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고속으로 돌잖아요. 거기 또 화상 입을 수 있고.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우입니다. 요새 스우퍼? 거기에 관련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직업상 가발을 쓸 수밖에 없는 직업, 이런 분들이 탈모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가발을 오래 쓰면? 이거의 답은 사실은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발을 그 오래 쓰신 분들은 그 부착하는 부분이 이제 클립이라든가 접착식인 분, 특히 접착식이 조금 더 탈모 그 부분을 많이 만들어요. 견인성 탈모라 해서 아무래도 거기 부분이 좀 찝히고 당겨지니까 좀 클립되는 부분들에 탈모가 일어난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뭐 계속해서 사용하시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그거를 잘 당겨지지 않게 잘 착용하시는 분들은 네, 크게 문제가 없어요. 조심해서 당겨지지 않게 착용하시면 큰 문제 없을 거고, 오랫동안 하시면 아무래도 그런 부착 부위들은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니테일, 머리 쫙 완전히 당겨서 묶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또 역시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하는데, 어떨 때 생기냐면 이제 너무 센 힘으로 당겼을 때, 정말 눈이 이렇게 치켜 올라갈 정도로 세게 묶으시면 그 당겨지는 힘 때문에 역시 그 부분에 견인성 탈모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드레드 헤어라고 하죠. 우리 레게 머리라고도 했던, 그렇게 머리 꽈서 하는 분, 그런 머리 했을 때 탈모인 분들 많이 왔었어요. 그런 머리 하고 나서 탈모 많이 생기고, 그래서 미군 여성분들이 이제 그런 머리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한때 그래서 많이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탈모 생기셔서. 그런 머리 포니테일이나 드레드 헤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세게 당기는 힘으로 하면 생기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뭐 대부분은 안 생기겠죠. 대부분은 잘 안 생기지만, 이렇게 포니테일 너무 세게 묶는 분, 드레드 헤어 하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비보잉 하실 때 헤드스핀 하는 경우 탈모가 올까요? 봤어요. 네, 봤어요. 그래서 아마 헬멧을 쓰고 보통 하시잖아요. 그 헤드스핀 하는 분들이.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속으로 돌잖아요. 일단 굉장히 강한 힘이 하고 땜풍처럼 원형 탈모처럼 이렇게 돼서 오시는 분들 봤거든요. 헬멧 꼭 쓰고 하셔야 되고요. 탈모 올 수 있습니다. 거기 일단 화상 입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머리가 이렇게 문질러져서 당겨지니까 또 역시 견인성 탈모가 올 수 있고 해서 그 부분 스트레스성 탈모가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춤추는 분들이 많이 한 헤어스타일에서 탈모가 올 수 있는 부분 정리해서 설명드렸어요. 우리 댄서분들도 머리 관리 잘 하시고,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면 꼭 가까운 병원 가셔서 진료를 받으세요. 그게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